유튜브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BJ 기뉴다. 저는 거폭입니다. 자, 저희가 오늘 할 요리는요. 어제 이제 공중파에서 나왔는데 사람들을 충격과 공포에 예. 싸게 만든 그 우유와 콜라로 끓인 라면. 이야. 야, 우유를 라면에 예. 넣어 먹어본 적은 있습니까? 아니, 먹어본 적 있지. 얼굴 안 붓게 하려고 그렇죠. 일단 우유는 넣어봤는데 라면을 끓이고 맨 끝에 우유를 조금 넣으면 이제 그렇죠. 맛없을 것 같아요. 얼굴이 안 붓죠. 얼굴이 이제 안 붓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아니 근데 그거 진짜 좀 많이 넣으면 안 부어. 아 예. 니 조금만 넣어서 그렇다.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고소한 맛으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있죠 있죠. 이 라면 같은 경우에는 우유 콜라 라면이라는 이름답게 우유를 째로 끓입니다. 어? 이게 그러니까 물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아, 야.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넣잖아요. 예. 그것만큼 물을 넣고 우유를 넣고 이게 끓이면 라면을 넣고 그다음 김치를 넣고.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그거 진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건가요? 비법 소스가 콜라라고 하더라고요. 콜라다. 아, 콜라. 김 빠진 끓인 콜라. 김은 어떻게 빼야 되죠 그러면? 그냥 끓인 다음에 그릇에 옮겨 놓고. 이제 라면을 끓이면 그저 그때까지 식잖아요. 예. 그걸로 넣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마지막에 그 비법 소스처럼. 네. 근데 단 주의해야 될 점은 예. 모든 사람들의 후기를 제가 좀 봤는데 예. 콜라를 많이 넣는 순간 헬파티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고 맛이 없고 그 콜라를 어느 정도 넣느냐에 따라서 그 맛이 천차만별을 해가지고 야.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방송에서 나온 그대로 삼양라면. 오늘의 준비물. 예. 삼양라면, 그 다음에 콜라. 콜라. 콜라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콜라가 참 이쁘네요. 그렇죠. 예. 예, 뚱커 같죠? 그 다음에 우유. 아, 우유는 우유. GT죠. 우유. 그 다음에 예. 마지막으로 김치. 와. 김치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세팅 좀. 세팅 좀 해주세요. 오케이. 괜찮아요. 오케이, 괜찮아요. 예. 자, 일단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콜라를 조금만 끓일게요. 조금만. 콜라를 먼저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콜라를. 이거 신기하다. 일단 이 정도만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 새끼 지 혼자 몰랐구네. 괜찮다. 나 우유 먹으면 된다. 그래. 야, 존나 꼬이 베이시는 게 있죠. 우유 먹는 거. 파 그대로. 콜라를 좀 끓일게요. 콜라 좀 끓일게요. 몇 분 정도? 좀 이제 뽀글뽀글하면 이제 끄고 식히면 돼. 비법 소스라 가지고. 안녕님들, 콜라가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 어차피 여기 옮겨 담은 다음에 다 안 넣을 거예요. 저희가 콜라를 한 스푼 한 스푼씩 넣어서 간을 맞춘 다음에 유튜브 친구들 콜라 먹으면 왼쪽 혀처럼 되고 우유 마시면 오른쪽 혀처럼 돼요. 야. 기뉴다시 맛없을 것 같은데 그냥 우유 원샷하고 키나 큽시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방송 우울해집니다. 피 안 꺼도 잘 나가잖아요. 자, 마 사기들아. 이야, 향이 지금 콜라 향이 막 지금 나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향이 온다. 라면 부셔 먹고 콜라 마시면 개꿀맛. 이거 먹고 내일 출근 못할 수도 있는 거면 난 먹을래요. 물 거라고요? 안 오는데요? 네, 끌게요. 자, 그 다음에 뜨겁나? 됐나 뜨거운데? 내가 있어 있어. 야, 이것도 콤비로 혹시 되나? 자. 잠시만. 남편이 라는데 씨. 예, 여보. 알겠다. 내가 이거 녹화 중이거든. 치. 좋단다 이래 주니까. 자, 다음 이제 라면 끓이자. 라면은 양은 냄비 아이가? 그렇지. 양은 냄비다. 그거 아니면 맛없다. 빨리 해라.
자, 라면은 이제 여기에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라면 완전 상남자네. 콜라는 콜라 왜 흘리노? 물질 수 있지. 올려 좀 부어봐라. 이 라면 물 좀 딱 맞춰라. 오케이. 알지? 과학적으로. 오케이. 어. 야, 요놈 요거 라면 맛있게 되겠다. 아, 조금만. 난 이쯤 입 안 된다. 난 다 마시려고 입댔는데. 아, 나 너무 많는다 이거. 결혼 못할 듯. 이 정도가 맞다. 뭔 소리 하는데? 야. 와, 요즘엔 사약을 대펴서도 주네. 400g 정도다 지금. 350ml 새끼야. 라면 하나다. 맞나? 그래. 맞긴가. 니 엄청 짜게 먹는 갑네. 원래 경상도 좀 짜게 먹는 애가. 니 어딘데? 아, 경상도지. 와, 이 새끼 장비 투자하지 말고 막 조명도 좀 신경 쓰고 먹방 용으로 좀 해라. 500이란다. 그래, 500이잖아. 니 450이라며. 아니, 딱 450 정도 딱 더 부어야 그래? 되겠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이렇게 붓고양이도 한번 끓여볼게요. 이제 끓여볼게요. 먹어본 놈이라 포기합니다. 뜨거운 우유는 됐나 맛있는데. 가자. 어차피 증발된다 그냥 치무라. 뜨거운 우유는 그거지. 그 뭐고 잠 잘 온다 애가. 우유 대파 먹으면 맛있지. 따뜻한 우유. 됐어. 이거 형님들 저희 끓이는 모습 하고 나중에 이따가 제가 또 기가 막히게 제가 요리 완성한 거 보여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 걱정하지 마세요. 아, 여러분 욕은 하지 마세요. 네, 손으로 좀 가려라. 우리 좀 보이게. 어? 어, 그래. 오이시지 형님들? 됐다. 자, 봐봐. 오? 열혈이 오늘 기뉴다 왔고 살벌한 거 보소. 욕을 하시네. 나한테 뭐라는데? 이 새끼야. 내비에 빛이 나잖아 이 새끼 하면서. 어, 멋있는 형님이시네. 뚜껑을 덮어. 뚜껑 덮는 거 아닙니다 형님들. 비린내나요 뚜껑 덮으면. 아, 위에서 찍는 캠 킬 수 있어. 킬 수 있는데 형님들이 적응을 못 하실까봐 그러면 먹을 때만 그렇게 키고 갈게요. 다 욕한다고요. 아, 노마드 형님께서 그때 챙겨주셨는데. 아, 진짜 노마드 형님 내가 가는 방은 다 챙겨주신다. 엄청나신 분이 엄청나신 분이야. 저희 의사. 어? 어딨죠? 정형외과. 정형외과. 어. 형님 이건 어쩔 수 없죠 이제. 새끼손가락. 요즘에 막 비가 올 때쯤이면 엄청 막 시리고 아픈데. 야, 근데 이리 닫혀놓으니까 어디 가더라도 이렇게 하면 막 다 뭐 시어라 하고. 야, 이걸 언제 성형외과 가면 좀 그런 것도 한 상담 받아보지. 성형은 하기 싫다. 피부과 때문에 가는 거. 말고 임마, 성형이 뭐 다 얼굴하고 뭐 거기가. 그러면 어때? 어? 어때? 뭐 신체 부위 중요 부위나 뭐 이래가 한번 상담도 그 잘한다. 난 괜찮은데. 니가 어떻게 하는데? 괜찮은지. 어? 잠깐만. 니 했나? 난 상담은 받아봤지. 뭔데 그 상담은 뭔 얘기 해주는데? 아. 키워주나? 뭐 길이, 굵기, 지속력. 아, 그런 것도 하면서 뭐 네 가지 정도 이래가지고. 한대 했나 그래서? 안 하지 나는. 니 3분 컷 아이가? 치열. 야, 방송 컨셉이다. 뭐? 뭐 보노? 아, 이거 유튜브용 아니에요. 저 그냥 찍어서 올리는 거지. 아, 이거 유튜브용이 어딨어요, 형님. 저희는 아프리카가 제일 먼저죠. 그렇죠. 맞다, 이거 지금 아프리카 이거. 그래. 아니, 유튜브 할 것 같으면 이거 화질 좋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래, 잘하려고 해야지. 굳이 뭐하러 저희가 라이브. 네. 괜찮다. 괜찮나. 씨. 아이고! 야, 이씨. 야, 이거 손쓸 방법이 없네. 야. 오, 이것도 안 되고. 와, 이렇게 다시 끓이자. 이제 넣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이거 넣자. 샀다. 야, 불이 안 나오기 시작했네. 휴지 들고 와야 되지. 잠깐만. 됐다. 김치를 먼저 넣고.
이 김치 하여튼 넣어보자. 빨리 넣어야 되겠다. 김치 또 올라온다. 빨리 넣어라. 와 신기하네. 누가 이런 요리 개발했대? 태진아씨. 어? 태진아씨 진진자라지리진자. 아~ 그분 진아요. 아타 써버렸다. 이야 신기하네. 더 나온다고요. 아 근데 약간 좀 색깔은 안 좋다. 응? 아 대진아 짱이지. 자 내려오고 라면 넣을게 이제. 아마 빨리. 아 왜? 와. 이거 옛날에 아니냐? 이거 요리가 어려운데. 보통 요리가 아니네. 쉬운 요리는 아니지 이거. 기시스프는 안 넣나 지금? 넣어라 까줘 까둬. 이야 우리 시골집 개도 이런 건 먹지 않는다 애태. 뜨겁지 일단. 근데 비주얼은 아, 그 진짜 상상도 하기 싫은 비주얼이에요. 그냥 보기가 싫어요. 꼴보기가 싫은 비주얼입니다. 예, 네, 이게 진짜로 아우, 근데 이게 좀 잡고 있어 봐봐. 저 햇빛 좀 안 보이게. 내 조명 세팅을 다시 해야겠다 이따가. 아우, 근데 비주얼은 진짜 별로다. 네가 더 꼴보기 싫어. 아, 저 새끼 보내라 아까 내게 쏘는 새끼. 오, 방금 새끼 보내라. 이야 현재 어 이야 역시 강태는 안 변했네. 이야 아니 꼴보기 싫다니까 굳이 이제 같이 할 필요는 없잖아. 어? 뭐 여기가 뭐 싫어도 안고 가는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 일단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 조절하면서 불 조금만 낮추고 내 숟가락 좀 줘볼게. 엄마! 엄마도 먹어야 된디. 야, 불효자식. 나 미리 피자나 한 판 시키라. 뭐라고? 뭐 미리 뭐 하나 시키라 햄버거나. 뭘 미리 시켜? 아니 어머니 뭐 드실 거 있었는데. 엄마 여기 앉아라 방송에 안 온다. 네 얼굴 나오고. 어 식사하셨습니까? 아니 안 먹었는데. 다 시키세요 어머니. 나 현재 다 시키라 어머니 드시고 싶어. 아 네가 사주게? 니 옆으로 너는 뭐 엄마 옆에 앉으세요. 오늘 급폭 사장님이 쏘나. 어 사장님이 아니 아닙니다. 옆에 앉아봐봐. 일단 형님도 이게 중간 점검으로 저희가 이거 맛을 한번 볼게요. 니 좀 뚜껑 좀 가리죠 봐봐. 아니 세상 저 처음 느낌 이런. 아우 엄마 비주얼 봐라 이거. 아우 씨 아 그거네. 와 이 누가 이리가 끓을 먹었는데. 진진자라 진진자. 진진자. 치킨은 역시 만땅 치킨이죠 아잉. 아이고 알겠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국물만 한번 먹어볼게. 국물만 먼저 먹어볼게. 국물만 좀 끓이고 면이 익어. 아니 그래 국물은. 아니 국물은 괜찮다. 자 먹어봐라. 괜찮은데? 괜찮다고? 응. 맛이 안 느껴지는데 우유 맛이. 괜찮은데? 맞아. 어머 숟가락 여기로. 괜찮아. 아 예. 괜찮아. 괜찮아. 야 맛있는데? 어 아니 여기 우유 맛이 아예 안 나는데. 아니, 어. 엄마는 평소에 콜라 요즘... 넣어라. 아니야 형님들. 그러니까 이거 중간 점검이에요. 콜라 넣었을 때 맛이 어떻게 변하는지 느끼기 위해서. 어? 괜찮지? 엄마 원래 흰 우유 안 먹거든. 어. 흰 우유 먹으면 엄마는 원래 배가 아파. 흰 우유를 아예 안 먹거든. 응. 근데 이 우유 맛도 안 나고 뭐. 그 배 아픈 건 좀 이따 아실 수도 있을 건데. 좀 이따 현재야! 현재야! 좀 이따 아실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일단 지금 이대로도 괜찮지? 어. 아 이거 맛있는데 여러분들? 어, 이대로 괜찮은데요? 자 일단은 면발이 이제 조금 익으면 콜라 넣어서 한번 볼게요. 네. 그 엄마 별로 가. 아, 신기해서 맛이. 소주 들고 가야. 한잔 먹자. 양도 갖다 줄까? 아, 아니. 있습니까? 양도 갖다 먹어라, 이따. 아, 예. 우리 집에 양주 있다. 뭔데? 수룩빵 할 때 양주 한 병. 약수리가. 보라. 약주. 야간문주도 있다.
팬이 담가서 보내줬다. 혼자가. 어. 야간 문제고 그래 좋다며. 야간 건든 거 아이가. 죽었더라고. 자, 일단은 이 상태에서 불 꺼봐봐. 불 끄려면 끄지나. 아, 야, 끄고. 이거 시끄러 되겠네, 이거. 끄고. 일단 이걸 절반 켜자. 이렇게 문 많이 나야겠다. 자. 일로 옮겨봐. 쏘들라, 쏘들라. 자. 형님, 그냥 라면 같이 버릴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형님들. 이따 여기 쪼르르 다 앉아버리고 먹어보자. 이 상태에서 콜라를 넣어야 돼, 콜라를. 콜라를. 한 스푼. 희한하다. 두 스푼. 나무젓가락 갖다 줄게. 세 스푼 섞어볼게요, 네. 세 스푼. 하나, 이 정도 넣나요? 좀 더 넣어야 돼요. 어제 진짜 조금만 넣었는데. 아, 여러분들 근데 우유 맛은 거의 안 나고 김치 어, 단어란 사람들 책임 좀 주세요. 저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좀 더 넣자. 이거 다 넣으면 안 돼. 다 넣으면 존나 달대. 대참사래. 어, 오늘 까르보 그 불닭볶음면 먹었는데 그거랑 좀 색깔이 비슷하네요. 일단은 제가 스푼으로 한 다섯 스푼 넣었거든요. 예. 야, 네가 먹어봐봐. 유다야 밥상에 이불이라도 깔아줘. 너무 흰색이라 안 보여. 무슨 맛이지? 끝맛이 엄마 먹어봐. 묘한데? 아, 그 취향 존중 키우님 별풍선 111개 감사합니다. 아, 취향 존중 111개 감사합니다. 예, 막, 감사합니다. 저거 사람이 먹는 거임. 끝맛이 이상하다. 끝맛이 뭐라 해야 되노? 맛만 나. 아니 근데 막 거북스러운 맛은 아니다. 어, 거북스러운 맛은 아니다. 끝맛이 엄청 좀 깔끔하다 해야 되나? 약간 단맛이 안 나나? 맞지? 네. 끝맛이. 일단 그럼 이제 면을 한번 먹어보자 그러면. 자, 먹어봐. 면을 한번 먹어볼게, 면을. 아니 근데 이 약간 아니 근데 계란을 넣은 것처럼 돼 있네. 어 근데 일단. 이거를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해보는 거가 아마. 아니 이게 맛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두 번 먹을 맛인가요? 아인. 자 일단은 어, 계란 넣은 거 같다. 자 엄마 뭐 하시는데요? 왜? 드세요. 이거 엄마 드세요. 이거는 냄비 뚜껑에다 한번 봐. 네. 김치는 맛있네. 와, 뜨거워라. 어때요? 먹어봐. 근데 못 먹을 맛은 아닌데 엄마는 그냥 라면 끓여 먹겠다. 깨우는 맛은 없다. 맞지? 네. 깨우는 맛이 없지? 근데 못 먹을 맛은 아니다, 그다. 너 이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할 것 같기도 하다. 대진아 선배님이 좀 특이하시더라. 슈퍼스타 K에도 그 어? 노래 못 하나 보러. 로제 크림 파스타 가네. 약간 식감은 파스타 같긴 해요. 이게 뭔가 그 약간 크림 파스타처럼 그런 식감인데 맞다. 맛은 달큰하다. 달큰한데 평라면에 콜라 넣으면서 끓이면서 섞어야 된대. 까르보나라 맛이 좀 끓여볼게. 여기서 좀 더 끓여보래. 왜? 몰라. 탈 것 같은데. 좀만 끓여보자. 야 가스레인지 좀 빼주라. 야 나 좀 시끄러 되겠다. 저 구두 뿌리면 안 시끄러진다. 시끄러. 아니야 근데 달큰 느낌은 안 나요. 그냥 아니 무슨 맛인데 이거. 와. 아 살면서 이런 맛은 느껴봐야 되나? 다시 한번 먹어봐. 어? 똑같지 뭐. 똑같지. 아 끓였다 이거 엄마. 콜라를 끓였잖아. 조금만 더 드세요. 야, 몸이 맛있으신 것 같은데. 이거 먹어주는 거 뭐 출연료 있나? 아니 오늘 뭔가 저 출연료 있는데. 좀 줘봐라. 아니 뭔 출연료인데 갑자기 옆에 옆방에 있다가 그냥 온 건데. 아, 그래도 일단은 맞지. 네. 맞지 그제. 오늘 일단 뭐 받아들여야지 마. 그래. 팔팔게.
지금부터 어머니까. 엄마. 응. 향이 온다. 가서 별풍 좀 쏴주라. 왜 웃는데? 온다. 우리 성격이 아니던데. 전문심화 같아갖고. 아, 식사에 감사합니다. 팔팔이 너무 감사합니다. 상관이 억지로 드시고 계시다면 김유다 뺨을 후려주세요. 대박. 억지로 먹는 건 안 돼요. 억지로 먹는 건 아닌데요. 아, 근데 이런 맛을 좋아하는 사람은 있겠다. 근데 굳이 내 기준에서는 이 정도의 우유 양과 꿀라를 준비해가지고 먹을 맛은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형들 진짜 이게 약간 국물 라면 끝에 우유 넣었잖아. 우유 넣어 먹어본 사람 있어요? 그 약간 맛이 고소하잖아. 그거를 약간 졸여가지고 졸여서 설탕 넣어 먹는 느낌이라 해야 되나? 어째? 쓸데없이 콜라를 한번 끓이가지고 그 놔두고 이래 이 냄비 두 개 쓰는 거는 그리고 우유 할 때 여러분들 할 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유 넘치고 이래 되니까. 근데 와, 뭐 이런 이상한 맛이 있노? 이건 아니다. 뭐 그냥 뭐 그냥 라면 다 먹고 콜라를 마십시다. 아 그게 제일 좋겠다. 깔끔하지. 아 그게 깔끔하지. 아 그게 낫겠다. 근데 아깝다 이거 무라 붙이고 버리기가 아깝다 무라. 음식 버리면 죄 받는다 무라. 아, 저 배불러가지고. 무라. 병원이가 좋아요. 빨리 둘이서 깔라 무라. 이 버리면 안 된다. 무라. 그냥 다 따로 처먹는 게 정신 건강에 훨 낫겠다.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것 같은데. 뭐라고 처먹는 게? 짬 남기면 벌 받는다. 아, 나 진짜 먹으면 먹을수록 먹기 싫다. 이 처음 먹을 때는 맛이 신기했거든. 근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나쁜 생각만 든다. 그래서 몸에 안 좋을 것 같고. 나쁜 생각만 든다. 그냥 라면이야. 그냥 끓여 먹는 게. 할머니 오늘 아침에 유다영이 이거 보면서 엄청 맛있겠다고 혼자 다 먹는다고 했어요, 아이. 근데 한 개 다 먹는 맛은 아닌 것 같다. 야, 그만 먹자. 가서 예약해 소개팅. 엄마, 야, 이거 지철이는 엄마가 해야 되지. 예, 예. 제가 돈 드릴게요. 용돈 드릴게요. 어, 주문 싶은 거 시키라. 됐다, 네가 먹고 싶은 거. 밥 안 먹어. 둘이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안 먹는다. 이거 내가 이대로 드러내주라. 내가 다 치울게. 아 이대로 하나 둘 셋 푸시. 치킨은 역시 만땅 치킨아이. 아이 좀 그만 시킬게요. 그래 희한하네 맛이. 희한한 정도가 이건 못 먹겠다. 야, 야 이 키보드 좋은 거가. 왜 이렇게 무겁노 키보드가. 이 소통 좀 하고 있어. 나 화장실 갔다 올게. 아니 우유를 끓여 먹으니까 똥 마렵다. 하고 있어. 소통 마저 딱 하고 있어라 갈 거야. 예, 이렇게 놓고. 자 여러분들.